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원리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 산속에 들어가 고행을 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외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나날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잃게 되고 소금이 맛을 잃듯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오는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모범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에는 세례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세례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요한은 두 벌옷 있는 자는 나누어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주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은 세금은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자기 월급에 촉하게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마음에 세례요한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런 백성을 향해 세례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이 주시는 불세례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흥에 가면 부흥사님께서 이 시간 오신 성도님들에게 불세례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 오십니다. 이곳에서 세례함은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가 아닙니다. 물을 이렇게 뿌리는 약식 세례가 아닙니다. 요단강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정식 명칭은 바로 침례가 맞는 것입니다. 침례는 거듭남과 중생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시니 세례요한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가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40이라는 수는요, 고난과 연단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였고요.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금식이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금식은 경건한 신앙의 행위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금식을 할까요? 능력받고 기적을 체험하려 금식할까요? 이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섬기는 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 바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이 되어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생의 사역을 순종하고 낮아지기 위하여 금식하신 것입니다. 주위에서 성도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금식하는 것을 봅니다. 3일 금식, 20일 금식, 30일 금식,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시작한 후 3일째가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20일이 힘들고 30일에 고비가 오고 40일에는 죽음의 자리 직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40일이 넘으면 인간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기간을 금식하신 것입니다. 주스 금식, 물과 소금을 섭취하는 등이 아닌 모든 날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이 찰 때까지 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신성을 통하여 금식을 극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과 아픔과 무기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참 인간으로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메슬로우는요,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며 이 욕구에는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과 물이 충족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0일 금식하고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파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몇 개를 훔쳐먹다가 경찰에 고발되어 전과로 인해 1년여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의 정치봉 수용소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을 탈북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사단은 사람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리하여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이 땅에 굳이 둘째 아담으로 와서 사람을 구원하려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오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하셔야 했기에 그 고통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하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일용한 양식, 즉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 당하지 않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장 처자식이 굶는데 그것을 이겨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도둑질하다 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픈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 먼저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돈을 좀 벌어놓고 신앙생활해야지. 먼저 목숨을 유지해 놓아야 하나님 일도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사람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은 사람에게 떡 없이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있어 떡과 먹을 것이 없으면 육체에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떡과 먹고 사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먹기에 살고 살기에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또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의 말은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사기꾼에게 당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천하만국의 주인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겨받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천하만국 모든 만물은 그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누가복음 4장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절을 한다는 것은요 절하는 대상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효도를 다하겠다는 선한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복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를 찾아가는 것은 귀신의 영을 따르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돌을 따른다는 것은 만몬신을 따르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단은 원래 하늘의 천사장으로 천국의 성가대를
지휘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가 되어 사단 원수 마귀가 된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되어 삼킬자를 두루 쳐다다닙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절하고 복종하는 자는 그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누구에게 복종하고 절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에게 복종하고 절하는 자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만국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어떤 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신이 진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까지도 사람의 손으로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1주가 되었든 24주가 되었든 38주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사람이 그 생명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사람의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문제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성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항상 유혹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으로 유혹합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몇 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다가 그 권력이 사라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천년만년 유지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하루아침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연예인도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끝없이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갈 때는 좋았지만 내려오니 인생이 허무하고 높이 올라갔었던 그 시절만 생각나고 그리워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가난해도 그 환경에 적응하고 절약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자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 가난해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써왔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지면 돈을 쓰던 방식을 바꾸어 절약해야 함에도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절약하지 못하니 그 씀씀이는 줄이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빚을 지게 되고 빚을 계속 지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러 인생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격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천하만국을 보여준 마귀에게 순종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준다고 해도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돈과 권력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이 돈과 권력을 탐하다가 낙마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낙마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녀가 좋은 집에 결혼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자리라면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가서는 안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항상 그랬듯이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다니엘은 그곳에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와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참수한 원수들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신하들이 던져질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 통째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라 함은 사막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통해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적인 어려움에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에 이끄시고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고 그 백성을 낮추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기를 뜯던 생각을 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자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보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실 때 광야는 에세네파에 속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구별된 생활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당돌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유월절에 성전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하니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도리어 성전 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할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마귀는 시험할 때 세상에서도 시험하지만 교회에서도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변형시키거나 잘못 인용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잘못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귀의 사단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친히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니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칭송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바로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마다 이번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또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도 서로 달랐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본질적으로 내면에는 예배를 드리지 내면에는 이 본질적인 내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영적인 방해가 있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간과하고 성도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간계를 깨뜨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으니 우리도 시험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영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원수 마귀의 관계를 꿰뚫어 능히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성도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도 시험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많은 주회종님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